4의 7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이 이게 n자리 자연수일 때 n의 값을 구하라. 예린아, 너 이거 기억나? n자리 자연수, 몇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할 때는 어머 세상에 무슨 거듭제곱의 형태의 꼴로 나타내주는 게 가장 좋아? 그 발음 그대로, 그 입모양 그대로? 자릿수를 얘기할 때는 10의 거듭제곱. 애들 1학년에도 강의 찍은 거를 선생님이 집에서 영어선생님이랑 같이 봤거든? 이렇게 보다가 멈추는 거야. 왜요? 이렇게 이거. 그래서 봐봐, 재밌는 거다. 막 이렇게 그러는데. 당신 수업할 때 이러고 수업하냐? 어, 술 먹었냐? 맹정신이거든? 영어 선생님도 나 못지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여자 선생님들도 나 못지 않거든? 어떻게 말로 더 세? 영어 지문이, 지문을 막 쓸 때, 그런 지문 써요. 니 푸는, 니, 뭐, 니 피는 불다? 뭐, 내가 찐따라면, 니가 찐따라면 나는 너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뭐, 무슨 가정법 예를 드는데 막 그런 거 있더라고. 나보다 더 안 양반이 나한테 그러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야. 제정신으로 하는 거라고, 술 안 먹고. 표정이 이게 뭐냐고, 싼티난다고. 어? 애들한테 좀 있어 보이게 좀 하라고. 그렇지 않네. 수학이 뭘 있어 보인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아무튼. 돌아왔어? 다시 돌아오자. 자, 엔젤이 자연스러워 할 때는 어떤 형태를 나타내주는 게 좋아요? 10의 거듭제곱을 나타내주는 게 좋다. 어? 근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기에는 밑이 약간 좋지가 않아. 왜? 좀 4거든. 아, 그러니까 저거 뭘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 4를? 네. 에이, 4를 2로 바꿔주는 게 좋겠지. 4를 2로 이렇게 바꿔주면 2의 2제곱에 7제곱이니까 몇 제곱이야? 2의 14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 굉장히 크게 묻는 거 보니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자, 2 곱하기 5. 그치? 뭐를 묶어줄까? 전체 몇 제곱을 묶어줄까? 20. 오.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지금 뭐 하려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뭐 하려는 거야? 10의 거듭제곱으로 묶어주려고 그러지? 그리고 남는 찌끄레기는 또 곱해줘야 돼. 근데 여기 거듭제곱으로 묶이면은, 예를 들면 10의 별표제곱, 이러고 묶였다면 0이 몇 개 붙었다는 얘기야. 별표 개 붙었다는 얘기잖아. 이거 곱하기 0이 별표 개, 그래서 자릿수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요런 게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럼 여기 지수를 갖다 써줘야 되는데, 14나 10, 제일 큰 14보다는 크면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말 하는지, 이거. 10보다는 작으면 될까, 안 될까? 그것도 좋진 않을 거야. 뭐 얼마로 묶어주는 게 좋아? 이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에 10으로 묶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왜? 14로 묶어버리면 여기 남은, 여기 모자란 거 어떡하냐? 임의로 곱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럼 10으로 묶어주면은 뭐가 남아요? 5의 10제곱이니까 5는 남지 않지. 그럼 2의 몇 제곱만 남아요? 2의? 네 제곱만 남겠지. 예를 들면 얘가 한 거야. 얘가? 뭐 그렇다라는 것은 2의 네 제곱 곱하기 0이 몇 개? 하나, 둘, 셋. 10 곱하기 10의 10제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 다시 안 써줘. 알겠지? 이런 귀찮은 짓이나 시키고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이렇게 붙는 거야. 이 공이 몇 개라고요, 지금? 텐개라고요, 텐개. 맞아, 안 맞아? 이 텐개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텐에서 나오는 거야, 이 텐에서. 얘는 이해 가한가?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야? 이거 60? 60? 아, 나 매번 헷갈려요. 60? 60? 15. 아무튼 16이잖아. 16 곱하기 공이 몇 개 붙은 거야? 10개 붙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16이라면 1만 곱해질 거니까. 맞죠? 16 뒤에 공이 10개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몇 자리? 10몇 자리? 그렇지. 12자리. 방금 3자리로 하지 않았냐? 아니야. 아니야? 12자리죠. 근데 N자리는 얼마? 12, 12가 되는 거지. 원모 타임 다시 한번 갑시다. 문제 바꿀게요. 문제 바꿀게요. 문제 바꿔볼게요. 4에 14 곱하기 5에 10 이렇게 한번 해볼까? 4에 14? 너무 무식한가요? 4에 8이라고 할게요. 4에 8. 4에 8. 4에 8.
4의 8제곱 곱하기 25의 2제곱 이렇게 한번 해봐요. 25의 2제곱. 아, 이것도 좀 무식한 게 아니라 6 이렇게 한번 해봐요. 어. 그 몇 자리 자임 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4하고 25 좋지가 않죠. 그렇죠. 10의 거듭제곱을 묶어주는 게 좋으니까 흑달리는 4 곱하기 25는 100이니까 그것도 가능해. 근데 일단 2의 몇 제곱이요? 16제곱 곱하기 5의 몇 제곱이에요? 12제곱. 어, 얘는 2 곱하기 5 전체의 몇 제곱을 묶어주는 게 좋아? 12제곱. 근데 뭐가 남아? 2의 4제곱이 남는 거지. 맞아? 어, 그러면 2의 4제곱에다가 곱하기 0이 몇 개 붙는 거야? 0이 몇 개 붙는 거야? 12. 12개가 붙는 거지, 12개가. 맞아, 안 맞아? 얘가 16이지? 16 뒤에 공이 12개 붙으니까 몇 자리 자연수야? 14자리 자연수지.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이해가 안 돼.